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그 사람은 아니니까 예외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십니다. 그에게서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제대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며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고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기에 실로암은 바로 나를 위한 또한 우리를 위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7절에 따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영어로 센트, 라틴어로 미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수스가 바로 미션, 보냄을 받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로 미션입니다. 그러기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표지고 또한 사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를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설사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진실대로 주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